나는 연구원 박지은입니다. 기간사 김보희입니다.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김준형. 아이들과 함께하는 최현 의사이고요. 김진석. 스킨케어 전문가 김결입니다. 다마스는 노유경입니다. 연기자 장동호입니다. 공무원 박재춘입니다. 저는 노란공무원 박명훈. 나는 자영업자 장평모입니다. 나는 정토불교대학에 다닙니다. 저는 예전에 불대를 다니기 전에는 굉장히 화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엄청 그 괴로움이 많았었어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또 그걸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회. 저쪽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항상 정답을 찾아서. 짜증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낫다는 진지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짜증스럽다, 화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부모가 완전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구나. 부디스트 college join 바나네 से पहले हमारा स्वभाव जो था वो बहुत ही hard था. और для меня близкая школа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близкие друзья, которые всегда готовы услышать мои проблемы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что также 본문을 들으면서 삶에는 정답이라기보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제가 그 선택을 할 때 또 기준이 이제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 단순해졌어요. 그 선택하는 기준들이. 그전에는 머리만 복잡하고 생각만 많고 막 그러고 나서 선택은 어쨌든 어떻게든 하고 나서는 또 후회가 따르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어요. 도반들 사이에서도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보다 경전반 이제 올라가서 더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정토 불교 대학에 다닙니다.